윤동준과 뭔가 저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. 당신이 나 어장 걸려고 있었지. 그래서 여차하면 어장 박차고 나가려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다? 흘리고 다닌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거죠. 첫눈에 반했다는데 내가 뭐 어떡해요. 남자 형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팀장님, 머릿속에서 저 그만 벗기세요. 뭐 하는 거야? 나로 소독? 나 솔로예요. 남자친구 있는 거면 말해줘요. 세컨드 안 해봐서 공부해야 돼. 내가 그날 잘했니?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. 이 두 점 이어보게 해줘요. 뭘 이어? 그 점을? 그게 소원이라고? 응. 아까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. 참. 됐다. 밥 먹어. 잘 잤어요? 난 너무 잘 잤네. 넌 자고 일어나도 예쁘네. 어려서 그런가? 에이, 무슨. 아니, 방금 세팅해서 그런가? 생각보다 오래 씻더라. 몸이 커서 그런가? 나가자. 그게 그렇게 어렵나? 잘 들어갔으면 잘 들어갔다. 넌 잘 들어갔냐? 밥은 먹었냐? 그게 그렇게 어려워? 남자 형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누가 빌려줬어? 내가 세탁해서 준댔는데 까먹었고. 이제 만나지 마요. 약속해요 빨리. 싫은데? 만날 건데? 나 키우는 거 포기했을 때 무슨 마음이었어요? 이해하고 싶어서요. 너무 힘들었을 거잖아. 당장 너랑 같이 있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네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어. 미안해 모건아. 같이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. 같이 영화 한 편 못 봤어. 같이 술 한 잔도 못 해봤어요. 난 다 엄마 인생 이해해 줬는데 엄마는 왜 자꾸 내 인생에 상처만 내. 그냥 영원히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면 지금보다는 돌아볼 거잖아. 함께 해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사무치게 궁금하고 또 미안하다. 그치만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.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. 사랑한다, 아들. 대표님, 아까 두 번째 목회일 때 제가 얘기한 느낌 어땠어요? 너무 과하지 않았어요? 좋았어요. 너무너무. 가지 말까요? 어. 나는 말했지. 그림자가 지는 곳에 너의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나 원해요? 어때 보이는데?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. 지금은. 내일은요? 자고 나서 나 안 버릴 거예요? 어. 약속해요. 약속해. 마침 바람이 시원하게
돌아.